Hello, 1, 2, 3. Namaste, Indo Life. Namaste, Didi Baya, 수피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아재의 작업실이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 토요일, 이 영상이 올라오는 날인 디왈리를 준비해 보려고 해요. 디왈리는 한국의 설이나 추석같이 인도 내에서 중요한 축제 중 하나랍니다. 디왈리는 빛의 축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집집마다, 가게마다 전구들로 예쁘게 꾸며주어요. 저희도 집을 꾸미기 위해 버려진 나무들을 가지고 왔답니다. 장가지들을 하나하나 잘라주고 색을 칠할 거예요. 가지들을 잘 자르고 에나멜 페인트 통을 여는데 흘렸어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도전! 하지만 아재 선생님의 마음엔 안 들었나 봐요. 본인이 직접 칠하시기로 했답니다. Okay, teacher. 그날 저녁 저희는 섹터 26 사부지 맨디에 다녀왔어요. 바로 배추를 구하러 왔답니다. 섹터 26 사부지 맨디는 찬디가르 펀잡 하리아나에서 가장 큰 농산물 시장이랍니다. 한동안 락다운으로 열리지 않았다가 최근에 다시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여기저기서 채소의 가격을 외치고 있었어요. 저희는 배추를 사러 왔기 때문에 배추를 먼저 찾아보기로 했답니다. 배추 사진가 차이니즈 캐베지를 아냐고 물어보니 한 바야흐께서 따라오라며 물품 창고 같은 곳으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배추 발견! 델리에서 건너온 배추였답니다. 가격은 1kg에 150루피. 옆에 파도 있길래 같이 샀어요. 가는 길에 감자, 무, 당근 등 다른 채소들도 사고 김장하는데 수육이 빠질 수 없어서 고기도 사러 갔답니다. 다음에는 김장하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해피 디얼리! 크리피야, 라이카레, 소스크립카레 और अलार्म घंटी को दबाएं चलो बाय